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풀었던 것에 이어서 우리가 메모리 TF 문제 또 추가적으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메모리 TF 전번 6번까지 풀었고요. 7번, 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열어주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거, 그쵸? 요 DLL 파일, VC run time140.dll 파일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프로세스 네임이 뭐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한번 골라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dll 파일이라는 것은 동적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동적, 링크드, 그 다음에 로드. 그래서 동적으로 다이나믹 링크드 라이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적 링크되어 있는 라이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EX 파일이죠. 이 기능들을 부여를 할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모든 기능들을 여기다가 다 추가해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나중에 또 EX 파일인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또 어떤 이 여기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들을 또 사용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기능들을 사용하면 또 EX 파일에서 다시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그 안에다가 다른 또 EX 파일에다가 만들 때 그걸 똑같이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동적 라이브러리 링크드라는 건 DLL 파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함수가 가득 포함되어 있는, 이게 어떤 기능들별로 얘를 구분을 시켜요, DLL 파일을요. 그 다음에 이거 DLL 파일들을 공통으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이 DLL 파일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램 EX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그 기능들을 이제 여러 곳에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던, 요 프로그램이 실행하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공유된 것을 실행하면은 이 DLL 파일들이 이제 메모리 정보에 남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사용을 하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라틸리티 쪽에서도 DLL 파일들을 찾아내는 우리가 플러그인이 있고요. 그래서 DLL 리스트라는 겁니다. 근데 DLL 리스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DLL list.txt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할게요. 왜 저장을 하냐면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화면을 쭉 나오면 다음에 또 그걸 복사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DLL list 파일들을 하나 만들고 텍스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요것을 예,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쪽에 우리가 했던 대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같이 DLL list라는 요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많은 DLL 파일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프로그램마다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에 문제에 나왔던 요것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찾기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프로그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또 DLL 파일을 몇개 골라면 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파일즈의 커먼 파일즈 마이크로소프트 쉐어드라는 곳에 클릭 투 런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거에 대한 정답들은 예, 클릭 투 런이라는 예, 요거죠. 예, 요것들을 이제 적으라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 ES 파일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클릭 투 런이라는 것을 이제 플렉 가서 같이 써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냥 보겠다. 어떤 거냐면은 그냥 테스트 DLL 파일 말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PyNSTR이라는 것을 써서 예, PyNSTR 걸 써서 이런 식으로 예, 골라내시는 것도
예,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방법을 쓰던 위에 있는 것을 전체 다 저장을 해서 검색을 하던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예,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개념적으로 이제 이게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이미지 덤프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면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8번째, 8번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심되는 악성 코드의 MD5 해시 값들을 내가 가져오라고 하죠. 예,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한번 곤란했죠. 그 앞에 강의에서 여기가 의심되는 파일이란 것은 여기에서 어떤 거였죠? 의심되는 것도 아까 요거였죠. 요거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의심되는 EX 파일들을 골라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일들을 해시값을 체크를 하래요. 자, 그런데 요 메모리 정보 안에서 이 파일이 뭔가 심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해시값들을 별도로 내가 떼서 해시값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 메모리에서 해시값들을 체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덤프를 떠야 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현재 메모리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기가를 이렇게 물리 메모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이거 프로세스가 실행됐던 것들이 갑자기 덤프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 메모리 안에서 실행되고 있던 것이요. 그래서 메모리 분석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내가 이걸 만약 컴퓨터를 껐다 켰으면은 이 파일이 다시는 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도어를 찾을 수가 없었겠죠. 백도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물리 메모리로 우리가 가져와서 영구적으로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거죠. 현재요. 그래서 비휘발성 정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 메모리 정보 안에 있는 어딘 공간인지는 몰라도 그 어디 공간은 바로 여기겠죠. 여기 공간이 이게 바로 이제 메모리 정보의 그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 이제 이 2.ex 파일이 실행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 다 덤프를 떴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가? 간단하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볼라틸리티 쪽에서는 이미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올 수가 있어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LL 파일 하나씩 그 덤프 뜨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세스를 전체로 덤프 뜨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것이 요거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3496.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가 349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디렉토리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내가 어떻게 덤프를 지금 만약 주소값으로 아마 덤프가 떠질 거예요. 주소값으로 덤프가 떠지는데 요것을 이제 엔터를 치시면은 덤프가 떠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덤프 뜨는 과정에서 이게 현재는 악성 코드, 악의적인 행위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덤프 파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지가 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이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파일이 삭제가 되고 이렇게 남아있지가 않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도 또 실행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지금은 현재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 만든 백도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메모리 포렌식을 공부를 하시다가 바로 이런 파일들을 덤프를 떴는데 EX 파일이 나오면은 동작시키면은 진짜로 랜섬웨어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EX 파일들이 지워졌다 그러면은 디펜더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디펜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디펜더잖아요. 그래서 디펜더에서 여기 보면 바이러스 및 위협 탐지라고 있죠. 예,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지금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이 있는데 설정으로 가서 실시간 보호를 잠깐 끄시고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 테스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실시간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ND5 값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ND5 값은 아까 FCIV, 전 시간에 배웠던 FCIV를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이고요. 예, 이용을 할 것이고,
아, 저, 지워져 버렸네요. 그쵸? 하려고 하니까 딱 지워졌네요. 그래서 다시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보면은 저도, 요것을, 실시간 보호를, 설정을, 예, 이렇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끄고요. 위험하니까 나중에 다시 키야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덤프를 뜨세요. 네, 다시 뜨세요. 네, 다시 덤프를 떴고요. 자, 이렇게 떴죠. 예, 다시 떴고요. 그 다음에 FCIV를 해서 저희가 MD5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MD5 예, sum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executable 예, 지금 현재 다운 그 덤프 떴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MD5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오죠. 6902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예, 플래그 값 요거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거를 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실습하시면서 계속 따라와야 합니다. 예, 그냥 눈으로 훅 보시면은 네, 전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도 못 푸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을 보면은 LM 해시값들, 요거 현재 밥스라는 어카운트 우리가 계정 정보가 있는데 LM 해시값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LMS 해시값이라는 것은 뭐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 정보를 계정을 추가를 한다거나 현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들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런 LM 해시값 형태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공격을 해서 저 LM 해시값을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패스워드 크랙을 통해서 계정 정보의 패스워드도 예,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 정보에는 이미 메모리에는 뭐예요? 현재 물리적으로 우리가 로그인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그런 해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악성 코드가 걸렸어요. 여러분 개인 PC에 악성 코드가 걸렸다면은 계정 정보들도 다 탈취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가 걸렸는데 그 악성 코드가 물리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가져갔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 뭐 크롬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 드롭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그 되어 있는 예, 그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 계정 정보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크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계정을 뭔가 로그인했어. 근데 이 물리 메모리 어딘가에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 프로세스 안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여러분들이 걸리면은 이런 물리 메모리들을 탈취가 당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요것을 계속 사용하겠죠. 예, 프로세스 볼라틸리티 요거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해시 정보, 해시 덤프라고 있습니다. 해시 덤프. 해시 덤프라는 것이 플러그인에 있고요. 요것이 아까 LM 그 해시 값 있잖아요. 그거 정보들, 관리자 페이지를 포함해서요. 그 정보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로그인을, 한번 덤프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프로 떠가지고요. 밥이라는 사용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밥이라는 사용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덤프가 다 떴죠. 네, 떴고요. 요것도 이제 복사해 놔야겠죠.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거에다가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자, 그러면은 이제 밥이라는 것은 요 아래 이제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LM 해시값, 네, LM 해시값의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답으로 예, 사용할 그 정보는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 플러그에다가 써주시면은 예,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플러그인만 알고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씩 쭉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홉 번째 문제 풀었군요. 열 번째 문제 푸는데 현재 보면은 이제 what protection does the VAD node 요 주소값 물리적인 것에 이 VS 노드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텍션들을 사용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VAD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VA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Virtual Address Descriptor라고 우리가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들 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이지들 같은 경우가 이 페이지 방식으로 이게 윈도우즈는 이 페이지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메모리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메모리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프로텍션 같은 경우를 이제 각각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뭐 누군가가 리드하고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은 그 주소값에는 누군가 접근을 해서 뭐 라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공간들로 이렇게 가상 주소들이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상 주소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또 누군가가 여기를 뭐 접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주소 공간들만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Virtual Address Description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사용하면요 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링크되어 있고 또 이제 이러한 그 정보들을 보고 이게 만약 취약하게 너무나 이제 뭐 절대로 우리가 보호를 리드만 해야 하는데 리드 라이트가 되어 있고 뭐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의심돼야 할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보호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VAD 값을 이제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보들을 획득한 거주에서 아까 그 값, 그 값이라고 하면은 아까 어드레스 정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있었죠. 어드레스 정보인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VAD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VAD 인포 정보라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VAD 인포의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다 가져오시면 되겠죠. 다 가져오시고 난 뒤에 문제에 적혀있는 값을 가져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값들을 다 가져오다 보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 가져오고 어차피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찾는 거죠. 자, 요거는 앞에서 저희가 프로세스 DLL 리스트 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걸릴 거예요. 예, 주소가 찾을 것이 많거든요. 메모리 그 정보 안에서도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듯이 또 그쪽으로 가야겠죠? 그쪽 폴더 DLL 파일 쪽으로 갈 거고요. 또 다시 프로텍션을 활성화하니까 바로 잡아버리죠. 자, VAD DLL VAD 인포 파일이라는 것은 4메가 정도까지 돼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죠. 텍스트 파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시면은 노트패드로 열리긴 열리네요. 근데 굉장히 너무나 많죠. 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파일이냐면요. 저는 이제 주소값을 아까처럼 좀 써놨는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검색을 해야겠죠. 정확히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찾기를 하시면 딱 나오죠. 어렵지 않게 나오죠. 예, 어렵지 않게 나오고 요 주소는 하나밖에 없겠죠. 예,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여기 주소값을 보시면은 예, 이렇게 프로텍션이 뭘로 되어 있냐면 페이지 리드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리드 온리가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거는 이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 리드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페이지 리드 온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렇게 프로텍션에 각각 그런 메모리 값에 프로텍션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누군가 악성 코드가 걸렸는데 어디를 참고를 해 그 주소값을요. 근데 그게 페이지 리드 라이트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의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찾았습니다. 그럼 페이지 리드 온리라는 것이 이제 값이겠죠. 예, 결과값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뭐 다음 시간에 볼까요? 예, 너무나 길어지면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